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의식입니다. 요즘 이현주 의원이 열일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 여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 중심에 손학규 대표가 있다. 손학규는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국에 대해서도 쓴소리 하면서 내가 조국과 맞붙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일하고 있는 이현주 의원. 여러분들 격려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진권 주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성들이 말이죠. 네. 힘이 있어요. 이현주 의원. 아,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영입을 하려고 했죠. 근데 네. 아마 혼자 온다는 것보다는 거기도 뭐 아마 그쪽에서도 할 일이 많다. 네. 일단 그쪽에 평정하고 오겠다. 뭐 이런 뜻인 네, 네, 네.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탐나는 네. 그런 이제 뭐 보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보면 전사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전사. 그래서 사실은 뭐 정치할 때요. 투쟁력. 과거에 보면 자유우파 측에는 투쟁가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좀 정치도 좀 투쟁적으로 하는 그런 그렇죠. 정치인도 좀 나와야 되겠죠. 예. 예. 이현주 의원 최근에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이제 손학규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10% 안 나오면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10% 안 나오겠죠,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네. 바른미래당은 또 그 이 스탠스가 좀 그 모호하고 그것도 정당으로서 그 위상도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정의당 그 여영국 후보 그 민주당하고 뭐 합당을 했는지 네. 선거 연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력하고 자유한국당이 자유우파 세력이 정면으로 맞서 있으니까 중간에 좀 어정쩡한 네. 바른미래당은 스스로 어디에다가 위상을 어디다 둬야 할지 아마 스스로도 많이 헷갈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학규 그 바른미래당 대표가 10% 그 왜 10% 목표를 세웠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10%를 달성하면 바른미래당이 뭐 대단한 성공을 가져옵니까? 지금 오히려 네. 민주당하고 저 정의당이 이런 식으로 후보 단일화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그건 뭐 좌파 후보 단일화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파를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요. 기어이 우파 저 표를 10%나 깎아 먹겠다는 그렇죠. 것 아닙니까? 그건 네. 목표로 세웠으니 네. 이현주 의원이 10% 달성 못하면 책임지고 나가라 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요. 손학규 의원을 향해서 찌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제 당에서 이제 징계윤리에 올라갔는데 예. 좀 나가라 이런 얘기인데 말이죠. 예. 이현주 의원은 북한 보위법인 공수처법을 막기 전까지는 끝까지 당에 나가지 않겠다. 예. 예, 재발로 탈당한 일은 없다. 이렇게 지금 못 박았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저 이현주 의원 생각에는 내가 왜 나가 당신이 나가야지 아마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사실은 전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니 당대표 보고 좀 저기 이 비판을 했다고 해서 당대표를 예. 그거 가지고 당내 무슨 윤리위에 회부한다든지 그게 보면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뭐 찌질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거 좀 너무 심한 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 아닙니까? 예, 예. 왜 그 손학규 대표쯤 되는 분이 예? 그다음 정치적인 아주 저 원로쯤 이렇게 되는 분이 그 젊은 저 여성 의원 투쟁력이 대단한 그 의원을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면 윤리위 협회 뭐 제명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런 이거는 저 손학규 대표가 이번에 10% 목표 세운 거나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심하게 하는 거나 정말 대인다운 그런 풍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주필님께서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을 예. 역임하셨잖아요. 예. 찌질이란 발언 예. 이거 갖고 윤리위에 해보자면 위원장이시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만약에 어디서 제소를 해오면 예. 이제 그 정도 하고 말아라 하지 그걸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서 아 우리 지금 이거 한번 본격적으로 징계 문제 논의해보자 이러겠습니까? 당내에서 언론가 튀어 있어야죠. 근데 언론가 튀어 있는데 다만 대표를 보고 찌질이라 했다 괘씸하다 괘씸할 수는 있어요. 예. 사실은 또 이제 말은 약간 정제되면 좋겠지만은 이현주 의원이 또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 그렇죠. 뭐냐면 거기 가서 왜 10% 자꾸 그러면서 거기 가서 숙식을 하면서 예. 그 10% 얻겠다는 것은 기어이 자유한국당의 당선을 막겠다 그런 의미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면 저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 정체성이 뭐냐? 당신은 뭘 그 지향하는 분이냐?
이렇게 말하면 거기부터 대답을 해야죠.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그런 데 대해서는 분명한 이념적이라든지 이념적 정향이라든지 자신의 네. 정책적 목표라든지 왜 이 선거에서 자기들이 10%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아, 또 이현주는 대단합니다. 이번 말이죠. 21대 총선. 예. 부산 지역에 출마할 경우 조국과 맞대결할 의사가 있냐 했더니만 말이죠. 어우, 이 정권의 대표적인 운동권 분들, 운동권 세력들 얘기하면서 얼마든지 붙어볼 생각이 있다. 그럼 이제 부산으로 출마할 의사를 확실히 내비친 것 같습니다. 조국도 아마 이 정권 한 중하반기가 넘어가면 지금은 막 나가라 그러니까 얼굴에 기스 날까봐 안 나가지만 사실상 조금 마무리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출마를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도피처를 찾아서 조국도. 도피처도 찾고 또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였지만 입장에서 예. 볼 때는 청와대에서 길렀던 그 지명도를 높였던 예. 그 참모들. 예.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보면 대개 대통령 재임 중에 총선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굉장히 위기감을 갖게 되거든요. 네네. 아,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예. 평가가 되니까 그때 되면 위기감을 느껴서 자기가 아 이제 이만큼 내가 지명도를 높여준 그러니까 정치적 거물로 만들어준 네. 이런 친구들이 나가서 저 지역구에서 당선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제 대방출을 시작하는 겁니다. 방출 막 나가 네. 네. 나가서 거기 가서 하는데 조국 민정수석도 청와대에서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귀염을 받았으면 나가서 지역구 하나라도 당당히 차지해줘야죠. 예, 예. 그러니까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게 되고. 이현주 의원뿐 아니라 요새 젊은 정치인들 참 놀라워요. 놀랍고 네. 그 용기도 대단하고 네. 투쟁력도 대단하고 저는 무엇보다 그 자신감이 예, 마음에 드네요. 예. 예. 그렇다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이현주 의원이 그 영도 출신이에요. 영도여고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은 중구 해광고 출신이에요. 그런데 아, 네. 부산 영도 중영도구가 같은 선거구거든.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선거구도 말하자면 지역구도 겹치니까. 예. 아, 이현주 의원이 조국, 그, 만약에 나오면 거기서 뭐 내가 같이 한번 겨루겠다. 이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예. 이 조국 그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 아래서는 최고의 실력자일지는 모르지만 실세. 예. 예. 실력자가 뭐 공부 잘하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대단한 그 칼을 휘두르는 실력자 아닙니까? 실세인데. 예. 여기서 그렇게 위세를 떨치는가 하고 또 현장에 만약에 나중에 그 선거 현장에서 이현주 의원하고 만약에 같이 겨룬다면 예. 그때도 그 정도의 그 위세를 과시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별로 여기서 있을 만큼 그 정도의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이현주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또 나갈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그 흔히 하는 대로 이제 이현주 의원을 자유한국당에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야권 통화. 그렇잖아요. 예. 다시 거기도 뭐, 이 후보 단일을 하든지. 근데 야권 통합을 해야죠. 사실은. 왜냐면요. 그러니까요. 이 보수 정치, 그러니까 자유우파 정치 세력은 자기 총선 이전에는 하나로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야 그 기세로 가지고 총선 승리는 물론이고 앞으로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되찾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자유우파가 대동 단결을 해야죠. 아, 그러네요. 예. 이현주 의원이 지금 이제 깃발을 올린 것 같습니다. 예. 야권 단일화의 깃발. 예. 조국이 이제 부산에 출마하게 되면 한판 붙겠다라고 얘기도 했지만 이것이 야권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민심을 받아들여서 운동권을 청산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는 것보다 그 당시까지 바른미래당이 남아있다면은 야권 통합을 해서 나갈 사람은 나가고 범보수 통합을 해서 조국과 한번 대결해 보는 거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아주 샤프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투쟁력뿐만이 아니라 네 그런데 어떤 쪽이 좋을 것인지 사전에 그 야권 대통합을 해가지고 총선에 임하는 게 좋을 네.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경쟁 체제로 가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힘을 서로 몰아주는 게 좋을지 이건 이제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네. 현재로 말이죠 사실 자유한국당으로 오려는 바른미래당 의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뭐 한둘 정도에 그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 황교안 체제가 그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을지, 왜냐면 한두 사람씩 이렇게 오기는 어려울 테니까, 예. 오려면 같이 오겠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예.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예. 그런 분들은 올라오면 그 여건이 이제 갖춰져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 문제지, 거기도 분명히, 바른미래당 안에도 이 자유한국당과 뜻을 같이 하고, 또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현재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 손 대표도 그런 걸 잘 파악해야 돼요. 저는 생각할 때 손 대표가 자기 스스로 이념적 정향이 뭔지, 예. 정치적 목표가 뭔지, 어떤 정책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생각해야죠. 내가 민주당 쪽에 힘을 보태주는 게 내 앞으로 내 정치 인생을 아주 모양 좋게 이 정리한 데 있어서 민주당을 돕는 게 나을지, 보수 우파, 그렇죠. 예, 자유 우파를 돕는 게 나을지 스스로도 좀 제발 좀 고민 좀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판단해가지고 결단을 내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기사를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댓글에 나와 있는데요. 조국은 선생으로 가라. 정치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 별명이 생겼네요. 언다르크. 언다르크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한국당 가야 됩니다. 시원시원하다. 요즘 이현주가 제일이다. 조국 당신은 발톱의 때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문재양이랑 맞짱 떠서 당신의 우승 점쳐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거는 이현주 의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멋져요, 멋져요, 응원합니다. 예, 달창 빨간 애들 무시하세요. 이현주 잘한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말이죠.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현주 의원 화이팅 하시고요. 신의 한 수 종종 출연하시는데 또 기회가 되면 출연하셔갖고요.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열일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고요. 야권 대통합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보수 우파, 범보수파가 딱 통합을 하게 되면 무조건 내년 총선 승리하고요. 대선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뭐 고공상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수하지 말고 정말 깨끗하고 청렴하게 국민을 위해서 싸운다면 분명히 정권은 다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100만 돼야 됩니다. 네, 추천 버튼 댓글로 여러분들의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